속에 요렇게 죄가 깨끗이
신비 요인다. 주의 수와 아스로들 그대는 행복을 간다. 바쁠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 요인다. 어둠 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신비 요인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게 여인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게 여인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고 주 앞에 지금 바로 서사 샛불같이 서사는 보혈로 금보다 거기 계시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여인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게 여인는가. 우리 가운데에는 운명처럼 태어날 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불행한 길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자신이 떠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이런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성해서 사회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이 불행은 진행형이 되어서 아직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도 밝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부 어둡기만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두운 사회입니다. 밝은 빛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나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는, 불행이 변해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한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전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성한 자입니다.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났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아마 거지였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묵을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바라보실 때 왜 바라보셨을까요? 성경에는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을 바라보실 때에 왜 바라보십니까? 고쳐주시려고. 왜 바라보십니까? 치료해 주시려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못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만나기만 하면 다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고 이 사람 평생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취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인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주님 곁에 그림자처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맹인, 소경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이 사람들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을 바라보실 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려고 바라보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죄를 덜치고 싶었습니다. 허물을 덜쳐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이 소경된 이 사람의 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 소경의 부모를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부모들 죄까지도 덜쳐내고 싶어 했습니다. 허물을 덜쳐내고 싶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를 더 깊이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같이 오랫동안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으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치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찾아가서 위로하기는커녕 이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오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를 덜쳐내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니라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자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면 내용은 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가리켜서 이 고난을 나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환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징계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이 고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너를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내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 끌어내렸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까?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출세를 했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했습니다. 이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사람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축복을 받고 났더니 다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시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비를 겁니다. 눈을 뜬 이 속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의 눈뜨게 한 사람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군지 네가 아느냐,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분명 주님께로부터 치료받았는데 불치의 병인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은 떴는데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나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홉 명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치료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홉 명은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쳐졌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할 바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11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명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병이 치료되었으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자신의 몸도 고침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교회 안에 이 아홉 명의
나 환자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 평화롭게 해주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나를 돌아봤더니 예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립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정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동져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요한복음 6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넘치게 거두게 하셨는데 열두 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했습니다. 5천명이 먹었습니다. 넘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열두 바구니에 거둘 만큼 이 오병의 기적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기절할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따릅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는 그 표적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성경은 대단히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사업 잘 되고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부자 되고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병 오지 않고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비가 내리면 비를 다 맞습니다. 밤이 오면 밤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내 정력적으로 구하다 보니까 표적만 쫓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 각처에서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고침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찾아올 때 믿음 없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이 사람 목적이 무엇이냐면 치료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에 예수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몸이 고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표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한테 생활 속에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확실한 말씀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말씀만 듣다 보니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럴 때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하여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하십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로부터 8일이 지난 여드레가 지났던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마도 그곳에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도마를 향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믿음입니다. 어떤 표적을 본다 해서 그것이 그것을 보고 믿고 믿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어떤 하나님의 손을 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전혀 나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물으면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내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나를 지금 지켜주셔서 저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내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소경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눈뜨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론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왜 축복하십니까? 왜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 소경이 눈을 뜬 이 사람이 비로소 하는 말이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는 절합니다. 이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사람 눈 떴을 때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는 늘 어둠만 보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빛을 보게 됐고 눈을 떴습니다. 이 빛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눈 뜨면서 빛을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빛을 만났다면 내 마음이 어두울까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에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밤낮 없이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전부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은 빛 되시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소경같이 눈 뜬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밝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밝은 마음은 기쁨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듯이 내가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빛의 자녀라.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이 마음 속에 주여 그런 모든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버리게 하셔주시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찬란한 빛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의 빛이 비추어서,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으니 주님 앞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기쁨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 손들은 마음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울한 생각 버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빛 되신 우리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